자, 지현이 읽기 연습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하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시작해봅시다. Be careful. Be careful. I want the tomatoes in Spain. Clear는데요? 해주세요.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맞았네요. 오케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4만 킬로그램을 Not one, not two, but 40 kilograms of them. 40 kilograms of them? 40 kilograms of them이면 40 kilograms인데 14 kilograms of them. 14 kilograms? 14 kilograms면 14 kilograms인데 4만 킬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알고 싶으면 40 곱하기 100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0이 영어로 뭔데? 1000은? 100은 뭐예요, 100? 1000은? 아, 했는 거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천, thousand, thousand, 천, thousand. 그러면 4만 킬로그램은 영어로 발음이 어떻게 돼요? 40,000 kilograms. 40,000 kilograms of them. 어제 지난 시간에 읽기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40, 40, 천, thousand. 40,000 kilograms of them. 40,000 kg. 이상하게 읽지 마시고요. 다시 40,000 kg of them. 40,000 kg of them. 40,000 kg of them. 오케이. 숫자는 듣기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소리내서 읽지 못하면 듣기도 못하기 때문에 숫자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40,000 kg of them. 40,000 kilograms over there. 오케이. 자, 여기에 them의 뜻이 뭐예요? 이거겠죠.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해주면 뭐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 40,000 kilograms of tomatoes 40,000 kilograms of 40,000 kilograms of Hey, 그 다음 표현
그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스피킹 새로 하라고 했는데 스피킹 새로 했습니까? 스피킹 새로 했으면 이 문장들 다 기억이 그래도 최소한 몇 개는 기억이 나실 텐데.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 사람들은 왜 토마토 축제장에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싸움 하려고 토마토 축제로 옵니다 라는 문장. Why people may happy. 자, 이 문장 먼저 하기 힘들면 이 문장 책에 있는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A lot of people. 자, 이래갖고 안 되겠으니까 연습 좀 하고 오세요.